호투. 오구 끌어당긴 타구 라인 쪽 가랑이 사이 빠집니다. 한 베이스 더 곰 2루 연결 2루에서 아웃입니다. 김인환의 실책을 최인호가 지워주고 있습니다. 이영빈이 2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실책이 나왔는데 무사기 때문에 자, 이 베이스 러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뛰면서 주자 그러니까 외야수의 어깨 능력에 대한 판단 그리고 타구에 대한 판단 아웃 카운트 판단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뛰다가 멈추고 하는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보시죠. 이게 정확하게 노바운드로 정확한 송구를 해줬네요. 오늘은 8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 오태곤 선수입니다. 낮은 코스 왼쪽으로 높게 떠갑니다. 담장 쪽입니다. 넘어갑니다. 오태곤이 카일 하트를 공략합니다. 3런퍼 시즌 9번째 홈런 오태곤이 창원에서 카일 하트에게 석점짜리 홈런을 만듭니다. 이거 실투 아닙니다. 카일 하트 선수가 완벽하게 몸쪽에 재구된 공인데 그 전에 제가 오태곤 선수의 카트 대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네. 했는데 그 스윙하고 지금 비슷한 스윙이 나왔어요. 와. 또 어려운 거 안타로 바로 만들어줬고요. 네. 거의 완벽하게 들어간 거의 지금 코스도 그렇고요. 지금 높이도 그렇고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제구가 됐는데 카일 하트가 오늘 경기가 이제 SSG 상대 네 번째 경기인데 랜더스 상대로 처음으로 이제 홈런을 내줬습니다. 지금은 오태곤 선수가 대단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지금 타석에서는 오이스플라이로 김영훈 선수가 불러놨습니다. 두 번째 타사. 하영민 선수가 평균 투구수로 보면 90개가 조금 없거든요. 네네. 90개니까. 6개. 이게 사실 지금부터 무실점으로 막더라도 이구째를 잡아 당겼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 넘깁니다. 김영웅 달아나는 솔로 홈런 시즌 27번째 홈런 김영웅 라팍에서 김영웅이 다시 한 번 더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지금 또 발사각이 글쎄요, 뭐 조금 있다가 뭐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한 40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엄청난 파워예요. 왜냐하면 발사각이 높으면 타구 속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장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김영웅 선수의 정말 스피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홈런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사각도도 엄청나게 크면서 비거리도 꽤 많이 나오는 홈런이 나왔죠. 발사각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영웅 선수 타격 위치 보세요. 완전히 앞쪽에서 때리거든요. 센터박스 완전 앞쪽이었습니다. 지금 그 뒷발이 거의 홈플레이트 모서리 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타자들은 대부분 이제 빠른 공을 생각을 했을 때 타자박스 가장 뒤에 이제 위치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위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김영웅 선수는 확실히 홈런을 많이 때리기 위한 타격 그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높이 떴거든요. 38도네요. 38도짜리 홈런. 타구의 속도도 164였었고 거리도 제법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주영 선수가 때린 홈런이 30몇도였는데 타구 속도가 160km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발사각도가 김영훈 선수가 더 높으면 타구 속도는 당연히 낮아야 되거든요. 아웃이 되더라도 대충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불스윙이죠. 타율은 좀 낮더라도 이런 장타를 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힘 있는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라팍에 맞춰서 찾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라이온즈가 추구했던 어떤 라팍에 맞는 야구였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오른쪽 담장을 향해 타구를 날려 보냅니다. 김영웅. 영웅의 시대가 또다시 열려갑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이번에는 투런 홈런, 시즌 28번째 홈런입니다. 아, 스윙이 뭐, 아. 스윙이 보는 사람이 정말 시원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는 스윙이네. 지금도 엄청난 스윙이 나왔고 엄청난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첫 번째 때린 홈런과 저는 비슷한 발사 각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네. 아, 김영웅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시즌 두 번째 멀티 홈런을 기록하는 김영웅입니다. 김영웅의 투런 홈런으로 점수 6-3 석점 차가 됩니다. 지금도 약간 변형된 체인지업성의 포크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투런 홈런이라. 그렇죠. 예. 이번에 발사각도 40도가 됐어요. 네, 아까가 38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38도에 아까 타구 속도는 160km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 타구 스피드는 줄었지만 당연히 줄죠. 높이 떴으니까. 근데도 넘기는 거 보세요. 살짝 넘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아, 약한 투수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김영웅 선수는 다시 한 번 또 홈런을 노릴 수 있네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와, 이 공이 하늘을 뚫고 가기세요.